가치 투자의 전도사로 잘 알려져 있는 강방천 SF플러스 자산운용 회장이 차명 투자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깜짝 은퇴 선언까지 했는데 앞서 존리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에 이어서 또 불명예 퇴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세욱입니다. 예, 강회장이 받고 있는 의혹은 어떤 겁니까? 네, 자기 매매 의혹인데요. 금융투자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에 SF플러스 자산운용에 대한 수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 회장이 1대 주주이자 딸이 2대 주주로 있는 공유 오피스 업체에 본인 자금을 대여한 뒤 법인 명의로 주식 투자한 것을 파악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러한 행위를 일종의 차명 투자로 보고 있는데요. 자기 계정으로 주식을 사고 팔아야 하는 자본시장법상의 자기 매매 제한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검사를 마친 뒤에 올 초부터 법리 검토에 들어갔고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리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강방천 회장은 뭐라고 합니까? 네, 강방천 회장은 조금 전 통화에서 해당 사안이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기 매매라면 순익이 강 회장 자신에게 귀속이 돼야 하는데 법인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해당 법인의 대주주가 강 회장이기 때문에 결국 손익이 나면 강 회장에게 귀속된다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강 회장이 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특별 서신으로 전격적인 경영일선 퇴진 소식을 전하며 그 배경을 놓고 의구심이 커졌는데요. 금감원은 조만간 강 회장에게 제재 조치안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양측의 다툼은 이르면 다음 달 열릴 제재심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비즈 권석입니다.